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또 베트남 힙합씬에 재밌는 챌린지가 있는 거를 발견을 해가지고 리액션 비디오를 찍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추가 비디오를 찍으려고도 해요. 이 챌린지는 오랜만에 이 레이블을 언급을 하는데 스페이스 스피커즈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뮤직 섭식이라는 챌린지가 시작이 됐는데 이거 소개글을 보니까 젊은이들한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아티스트들한테도 즐길거리를 주고 반응이 커지면은 사회에 기부도 하는 약간 그런 의미의 챌린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요즘같이 이제 코로나가 너무 심각해져서 특히 동남아는 더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한테 좀 용기를 주는 그리고 놀이문화를 약간 제공하는 그런 챌린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스페이스 스피커즈의 아티스트들을 위주로 좀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리메스틱을 볼 거고, 두 번째로 톨리버를 볼 거고, 세 번째로 민지를 볼 겁니다. 오랜만에 다 저희 채널에서 언급하는 아티스트들이라서 반갑기도 하고 되게 기대되기도 해요. 그러면은 리메스틱의 뮤직 섭식 챌린지부터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사는 이해하지 못해도 그냥 보는 거예요.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자, 뜨까 mọi người, đầu tiên mình muốn shout out đến tất cả các rapper và artist on mic và music. Chúng ta cùng mang điều tích cực đến với cộng đồng chúng ta. Và sau đây là challenge của mình. Yeah, yeah. Shout out to the lady mà có biết cực trái. Beat가 되게 old school한 느낌이 있어서 좋더라고. 비트가 옛날 스카스토르치가 만든 느낌이야. 랩빗에 나왔던 이제 아티스트들을 다 언급을 하네요. 다 참여하라고. 산뜻하고 좋았어요. 다음은 제가 굉장히 기대되는 아티스트인데 프로듀서잖아요. 톨리버를 이제 뮤직 섭식 챌린지를 보려고 하는데 톨리버는 제가 봤을 때 진짜 천재예요. 그냥 베트남 음악 씬에 머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아마 세계 시장에서도 주목해야 될 프로듀서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느낌은 그래. 톨리버는 분명히 이런 싱어나 래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비트를 가지고 리믹스를 할 것 같아요. 제 추측이 맞다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떨려. 워낙 잘하는 프로듀서니까. 나 중간에 스톱을 눌러서 미안한데 진짜 나 말이 안 나와. 그래 이거지. 오! 와 미쳤어. 나 미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오. 신스팝 같은 바이브의 비트들을 다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와 이거 뭐야 이거. 오우.
난 톨리버가 MVP인 것 같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나 잠깐만. 와, 나 지금 소름 돋으라 그래. 아, 나 소름 돋을 것 같아, 진짜. 와. 와. 와, 톨리버는 진짜 천재구나. 순간 저 막 뭐 올리버 넬슨이나 영배 같은 아티스트들의 바이브도 막 느껴졌거든요. 막 뉴디스코 이런 것들 있잖아. 와, 미친 사람인가? 아, 다시 들어볼래. 톨리버가 여러분들 나라의 칸이에요, 칸예. 이야. 저는 이따 저녁 때 조깅하러 나갈 거거든요. 이거 무한반복한다, 내가 진짜. 오랜만에 이분의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빈지입니다, 빈지. 빈지는 리믹스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여기다가 자신의 표현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기타를 들고 있는 거 보니까 랩이 아니고 연주를 할 건가? 일단은 들어보죠. 오. 포스트 말론 씨. 아, 취한다. 야. 짧은 시간들의 챌린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몰입을 하다가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서 좀 안타깝기는 한데 너무 좋네요. 개인적으로 쉬메키 클랩 챌린지 래퍼들 참여하는 비디오들을 많이 봤어요. 되게 재밌었는데 스페이스 스피커즈의 아티스트들이 참여를 하니까 뭔가 좀 창의적인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빈지가 갑자기 기타를 친다라든가, 톨리버는 진짜 막 미친 리믹스를 한다라든가. 와, 진짜 대단한데. 저는 톨리버의 그 1분짜리의 그 리믹스를 듣고 진짜 많은 생각이 들었어. 와, 이 사람 뭐지 진짜? 뭐 칸예인가? 막 그런 생각도 들었다는 거. 제가 힙합 외의 음악들도 좋아해요. 뭐 뉴디스코 같은 음악들 있잖아. 뭐 예를 들면 올리버 넬슨이라든가 뭐 탑톡이라든가 뭐 다른 방면으로 얘기하면 또 영배 같은 아티스트들을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보여주는 음악이 다 굉장히 또 칠하면서도 또 퓨처리스틱한 느낌도 있으니까. 와, 약간 그런 느낌이야. 톨리버가 진짜, 와, 저는 지금 저 망치로 머리 한 대 맞은 것 같아. 너무 잘해 톨리버. 오늘 진짜 저도 촬영하면서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막 리액션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벅차가지고. 여러분들도 음악을 듣다가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그런 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